우리 빨리 경호 도와줘야 돼. 경호야, 너 이제 쉬어. 경호 고생했다. 야, 경호야, 거기 왜 이렇게 많아? 우와. 뒤에도 더 있어, 해산물이. 나도. 야, 경호야, 너 먹었어? 야, 너 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어디다가 끓여야 되지? 여기. 저희가 또 라면 듀오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가 또 짜파구리 듀오. 짜파구리 듀오. 나도 뭐 하고 싶어. 그럼 형이 라면 끓일래요? 응. 그래요. 자, 양보해 줄게요. 오, 슛! 대박, 대박, 대박. 이거죠. 아, 이래서 바베큐를 쓰는 거지. 이렇게 하면 여기도 여기가 와서. 이래서 이걸 쓰는 거구나. 와, 이거 봐봐, 삼겹살. 이렇게 구워야지. 야, 조개 다 익은 거 같아. 제가 또 고깃집 아들 아니겠습니까? 엥? 아버님 고깃집 하셨어요? 오래 하셨지. 아. 이제 그거 마지막 고기? 어. 라면이 뿐다. 양이 두 배가 돼. 곱빼기가 됐네. 양이 곱빼기가 된다. 진짜 맛있게 끓이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라면이 왜 노란색인 줄 알아? 왜? 비타민 때문이래. 아, 장난 아니야, 진짜야? 비타민 많이 먹으면 눈앞이 노래지네. 아니, 근데 진짜 비타민 때문에 노란 거야. 진짜야. 한거라니까. 지훈아. 왔다 왔다 왔다. 방금부터 속상하다며. 오케이. 근데 저거는 방금 세상에 나온 것 같은데 왜 불어있지? 왜 불어있지? 오늘 고생했습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청아그룹 긴급이사회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진짜. 진짜로. 진짜 많아. 접시와 라면 오랜만에 먹어요. 진짜 맛있다. 너무 좋아. 아, 근데 진짜. 진짜로.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난 이 새우를 보면 항상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나. 왜? 새우를 좋아하셨어? 우리 가족이 새우를 좋아했어. 아, 난 관자를 보면 우리 학기도 관장님이 생각나. 조용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형, 저 새우 하나만 까주세요. 아, 알겠어. 새우 여기 있음. 한영이 까준 거 먹을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 하모니. 잘 먹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식사해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아이돌이다 보니까 데뷔하고 나서는 보통 바나나 한 개, 계란 한 개, 과식 한 다음에 닭가슴살 한 개 정도 먹었잖아요. 너 진짜 많이 먹는다. 난 방울토마토 반 개 정도밖에 안 먹어. 뭐야, 방울토마토 반 개 먹어? 반 개? 난 데뷔하고 척 뛰야 지금. 그래도 잘 먹는구나, 쟤. 어쩐지. 그러니까 저 배고팠겠다. 근데 잠깐만, 우리 몇 시예요? 20분 남았어요? 보드게임 20분 안에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 국룰은 이거 아니야? 맞아! 이거지, 이거 해야지. 근데 이거 진짜 재밌겠다. 이거 한 명만 뽑을까? 와, 근데 이거 어떻게 아, 치워? 한 명은 조금... 난 감당이 안 돼. 한 명 이거 다 치운다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근데 저희는 진짜 제로에서 이긴다? 뒤도 안 돌아보고 가요. 경호랑 찬영이 꾸었으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먼저 시작합시다. 가위바위보. 형도 같이 꾸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그러면은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알겠어. 갈게요. 제로, 제로, 8. 오케이. 제로, 제로, 6. 한 명도 안 됐어. 제로, 제로, 6. 한 명도 안 됐어. 제로, 제로, 넷. 아, 시킬걸. 갈게요. 제로, 제로, 넷. 제로, 제로, 넷. 셋. 제로, 제로, 셋. 오케이, 다음. 절대, 절대 안 돼. 제이 형 만약에 여기 있으면 나 입도 한 번 더 할게. 제로, 제로, 6. 오! 됐어. 제로, 제로, 6. 웅기 입수할게요. 힘에 찍혀갖고 뺄 수도 없네 이거. 야, 발이라도 담궈야 돼 이거. 제가 심판 봐, 심판. 아, 네, 제가 너 심판 봐. 아, 뒤에서 심판 봐. 아, 심판 여기 가운데서. 제로 제로 넷. 아, 아, 아까 와, 맞다. 왜 안 들었어? 이게 바보야. 진짜 들려있어. 제로 제로 넷. 제로 제로 넷. 오,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어떻게 해? 제로 제로 제로. 오이, 제로 제로 다섯. 와! 제로 제로 넷. 와! 제로 제로 둘. 와! 제로 제로 넷. 와! 와! 너무 안 걸려서. 제로 우리 다. 제로 제로 둘. 제로 제로 둘. 제로 제로 셋. 제로 제로 제로. 와! 제로 제로 제로. 와! 제로 제로 제로. 와! 나 진짜 떨리네.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제로 제로 하나. 와! 제로 제로 하나. 와! 제로 제로 하나. 와! 잘 먹었습니다.
전화를 네. 들 것 같았어. 무슨 게임 할 거예요? 제가 종목 정했습니다. 젠가로 가겠습니다. 아, 젠가? 아침 당번이 업을 하는 거. 하고 치우기까지 해야지. 한 사람이 아침을 하고 한 사람이 치우자. 아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리를 두 명이 해야 재밌을 것 같아. 10인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두 명이서 만들고 치우는 거 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행이 걸렸으면 좋겠다. 어차피 내가 안 걸림. 아닌다 가베보. 이렇게 갈게요. 근데 이거 그거 알지? 어떻게 쌓느냐가 중요한 거. 지은이의 역할이 중요해. 벌써인데? 지은이가 어떻게 그래도 매너로 쌓게 하는 매너. 건 어떨까? 시작이니까. 오. 아, 한번 다음 거는 그거 뽑는 걸로. 자, 근데 아침 맛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도 되는 거야? 이게 게임 진행이 되는 거야. 확실한 건 나까지 나눌 듯. 재유야, 신중하게 해. 너 내일 아침이야. 네가 올린 것도 떨어지면 지는 거야. 오. 근데 여기다 올려도 되는 거잖아. 안 되잖아. 아니야. 너 그거보다 위에 올려야 돼. 아, 진짜? 그래, 그럼 진짜 여기 올렸지. 올리기 수만 있으면 돼. 아, 근데 이게 꼭 거기 안 올려도 돼. 여기다도 올려야 되는 거야. 형, 상. 와, 진짜. 이게 맞지? 와! 너무 잘 골랐어. 끝낼 수 있긴 한데 위에 놔두면 확실하게. 내가 제일 무서워 지금. 아 이렇게 되면 나까지 오겠다. 야, 너 어차피 너 일찍 일어나니까 일찍 일어나는데 아침 밥도 해. 야 내가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있어서 일찍 일어나는 걸 거 아니야. 너 일찍 일어나면 돼도 그니까. 그니까 왜 그러지? 잘 골랐어. 와. 야 다들 오늘 잠이 좋은데. 와. 설마 나까지 오지 않겠지? 나 조금 불안한데? 아니다 아니다. 와, 야, 왜 이렇게 잘 뽑아? 아, 얘 아니면 날 것 같은데? 와, 우기야, 가자, 끝내자. 조용. 아이씨, 어이가 없어, 진짜. 아, 근데 이 룰이 생겨서 우리가 너무 불리졌다, 근데, 확실히. 창기! 중간 친구들. 와, 퍼펙트! 나도 아는 것 같은데? 와, 와, 이걸 골라내. 나 너무 불안해, 지금. 넌데, 재윤아, 그냥? 나 너야? 아침 식사 제안한 거 제일 재밌고 젠가 잘 해야 돼. 와 나 지금 심장 엄청 떨렸어. 제롬아. 제롬아 떨지 마. 너 깔끔하게 하자. 제롬이가. 제롬. 아. 뽑지. 제롬이가 하는 밥 먹고 싶다. 제롬. 와. 와 이제 나까지 안 오겠지. 아, 아휴, 이거 언제 치냐. 정권이 형 우리는 평화로워. 근데 재윤이 형 밥이 진짜 맛있어. 내가 만약 이걸 건드렸는데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난 끝난 거야. 무조건 움직여야 돼. 누가 봐도 그게 아니지 않아? 와! 여러분, 이거 레전드 팀. 동건이 형. 괜찮아. 근데 동건이 형이 하는 밥 맛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내 건 안 먹는 게 좋아, 너네가. 건강상. 근데 그것도 맞긴 하다. 찬영이 걸렸으면 좋겠어. 아, 나 어떡하지? 찬영이 왜냐면 저거 시작했거든? 저 올리는 거. 와! 와, 이걸 기어코 해낸다. 어, 맞다. 제가 어디에 뭐 묻었네? 와! 오! 괜찮다, 괜찮다. 안녕! 안녕! 됐다, 괜찮다. 안녕! 안녕! 됐다. 안녕! 진짜 형이에요.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악마다, 악마. 나 진짜 악마 같았어. 나 카메라 이쪽에 없다고. 에이, 셀피쉬, 셀피쉬! 근데 여기서 쓰러지면 진짜. 와, 찬영! 아니야, 근데 재유가 할 수도 있어. 찬영! 갈 것 같아. 근데 우리 이따 이기. 이거 스쿼트에서 하면 되겠네. 아, 그거 하려다 말았는데. 와우. 와우! 이게 올리는 에이, 근처로 가자. 이제 슬슬 시윤이 형도 불안해. 하나, 둘, 셋. 진짜 절대 안 오겠지. 여섯 개까지 안 오겠지, 설마. 와, 잠깐 기울었어. 다 나와. 형 1번이다 이거. 아니 이거 16번이야. 아 근데 이건 1번 뽑아야 돼, 재유 형. 44번 이거 뽑아야 돼. 1번밖에 없어. 아니 이럴 때 맨 아래에 있는 거 뽑아야 돼. 아 원래 내가 와! 아무나 걸려라. 올리다가 쓰러질 수 있어. 야,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고 있어. 그래 나 하나만 들어주면 안 돼? 와 여기 이렇게 세워주면 안 돼. 알았어. 근데 그거 나 정신적인 계기가 아니지? 다음 사람이 좀 어려워질 것 같아. 형이 탈락이지. 이제 형까지 안 돼. 아 너무 어려운데.
1차 안 돼? 어차피 내 자식. 야야야야 신중훈 새끼 너 내 아침이라니까. 형 41번 위에 올려야지. 지혜야, 뭐 하는 거야? 지혜야, 지혜야 너가 살아야 돼. 형 여기 위에 올려야지. 등격할 때가 아니야. 야 진짜 사악하다 너네. 진짜로? 형 이게 내 FP면 그 정도는 해줘야 돼. 진짜로? 진짜로? 안 할래.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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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이따 틀어지면 너. 아니, 아, 지수도 슬슬 불안할 거야. 지훈이 형 뭐해? 아까 겨우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야, 지훈이 형이 걸릴 거라고 나 믿고 있어. 야, 우기야, 넌 괜찮아. 그래, 야, 나 괜찮아. 나. 우리 밥 뭐 먹을지 정확한 아침에? 누가 누굴 만나? 내일 치훈이 아침 기대된다. 맛있겠다. 치훈이 형이 은근 야무지게 맛있게 해요. 근데 이건 그럼 반대로 하자. 이렇게 하자 이번에. 오케이. 어. 이거 방향이 이거는 먼저 자, 하는 게 안 좋아. 이거 연기하면서 꽂아야 되는 거 알죠? 훨씬 낫겠어? 연기하면서 꽂아야 되는 거 알죠? 연기하면서 꽂아야 되는 거 알죠? 어디로 돌아가? 아 뭐야 이게 넣었잖아. 와 야, 이게 넣긴지 알겠네. 이게 그 그러니까 연기해야 된다. 이거 연기해야 된다고? 아, 칼 갈아프지 않아? 그러면 더 빨리 죽지 않을까? 아파서 나오겠다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그만큼 얇게 아. 염이었다 이거지. 어. 수고하셨습니다. 어. 아. 아직은 나올 일도 없는데 왜 이래? 나올 수도 있지. 오. 빨리 쉽게 염색했어. 설정 되긴 한다. 야, 야 진짜 왜 이래? 어떻게 내일 다 있어? 와, 야 진짜 느낌이 안 좋아. 칼 하나씩 있거든요 지금. 어, 야 저 뽀뽀해서 걸렸다. 전화해서 걸린다 이제. 전화해서 걸린다 이제. 와 진짜 너무 무서워. 아 제발. 와. 아니 이거 설정 돼 있긴 한 거야? 돼 있어 돼 있어 돼 있어. 제발 나오세요. 와. 아 진짜 제발. 아 이거 다 있는 거야. 준비해라. 각오해라. 옹기다. 아 이거 설정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어? 일단 해봐 일단 해봐 일단 해봐. 뭐지 이 뭐 이건? 이거 깊숙이 다 넣었죠? 일단 재우까지 한번 해보자. 우리 세 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최초 한 명이네. 아 아쉽다. 아 걸릴 줄 알았는데. 이거 두 개 두 개 중에 50대 50인 거잖아. 안 되어 있는 걸. 근데 이거 안 되어 있는 거면 누가 해야 돼? 아, 설정은 사람이 하는 걸로 고릅시다. 아니야. 아, 나 여기.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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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MVP냐. 고기도 굽고 때로도 가지고 아침까지. 아니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스케줄표 적을 때 형들이 아침밥 만들어주고를 제가 적었었거든요. 와 아, 진짜? 아 내일 아침 잘 먹을게요. 얘들아 우리 저거 한번 더 해서 숙소까지 걸어오게 할래? 야, 너무 재밌었어요. 도와주러 왔는데 도와줄 게 없네. 뭐 하고 있었어? 네, 아침 식사랑 분 얘기하고 있었어. 아침 식사? 네, 아침 형, 식사랑... 형은 깍두기로 해놓고 찬영이랑 치은 형이 됐어. 와, 저 고생했어. 그럼 많았죠. 내일 어제 찬치은이 해야 돼요. 와, 찬이 형이랑 치은이 형 장난 아니겠는데? 과자 가져가도 돼요? 과자 가져가서 여기다 사람 걔를 하나 가져왔어요. 민수 형 진짜 고생했어. 민수 왔어? 괜찮아? 진짜 고생했어. 야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거야. 과자 먹을 사람 내가 과자 가져왔어. 우리 앞으로 제로 게임에서 설거지 하는 건 두 명으로 하는 걸로 하자. 아,
거의 다 끝났는데. 빨리 공포 영화 시청하고 싶어. 근데 우리 지금 무슨 시간이지? 놀이공원. 놀이공원 시간. 끝났다. 오! 주라스. 뭐야 뭐야? 우와 놀이공원이다. 뭐야? 인디월드에 온 걸 환영해. 지금부터 한 명씩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해 볼게. 나 김재윤은. 사랑해.